자, 연습장 준비하셨죠? 자, 같이 풉니다. 자, 로고. 자, 처음 배워주죠? 자, 로고의 정의. 자, 이거는 자, 정의 이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 한다는 뜻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되고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때의 x 값이 이겁니다. 뭐라고? 그때의 이 a가 그대로 따라오는데, 요 a가 있죠. 그대로 따라오죠. 어떤 때? 요거일 때. 그래서 요거일 때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진수 요거 n도 보세요. 그대로 요 따라오죠. 그 양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n이. 그럴 때 여기에서 를 만족하는, 그죠?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이제 로그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타내고 L을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반드시 이거는 말이 없어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을 로그 AN의 진수로 한다. 그죠? 밑 진수. 자, 이건 어떻게 한다? 5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25는 이쪽으로 갔죠, 그죠? 그 다음에 2는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고, 자, 3은 여기로 갔죠, 그죠? 밑으로. 그리고 이거는 저로 갔잖아요. 됐죠? 로그는 로가리듬의 약자이다. 그 다음에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자, 읽어보면 되죠. 밑은 1이 아닌 양수이어야 한다. 그죠? 진수는 양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정의를 보게 되면은 x-1은 0보다 크고 x-1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x가 1보다 크고, 그죠? x는 2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하고 2 사이, 그리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자, 이거는 당연히 0보다 크고, 이게 x가 1보다 크다 되죠. 자, 나왔죠. 특별한 응급이 없이 로그 an이 주어지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n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해놨잖아요. 그죠? 자, 로그 성질 말고, 여기,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개념 플러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생각 없이 이제 아까 그 정의로 내린 조건을 하지만은, 자, 왜 그런가를 또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조금 고등 교과과정에서 저 벗어나기 때문에, 뭐 1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안다기보다는 요걸 요렇게 하면 되겠죠.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변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X분의 1 제곱되죠. 그죠? 자, 요거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이건 음수잖아. 승립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빠릅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야 된다. 고등부 과정에서는. 자, A가 0인 경우도 자, 1이 됐죠, 그죠? 그럼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물론, x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0이 되니까 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x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 0은 2의 x분의 1 제곱. 이 자체가 0보다 크잖아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a가 1인 경우도 이렇게 되죠. 1이 되죠.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이거 자변은 1 되잖아요. 2가 될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한? 2의 요 1은 2의 x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죠. x분의 1 제곱. 자, 이게 0이 됐을 때는, 그죠? 0이 됐을 때는, 이 가능하지만은, 이 0이 될수 있는 숫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a가 0보다 작고, 그죠? 0이고, n 이런 경우는 승립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a는 1이 아닌 양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그런 것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과정은 알 필요 없이 아까 그 조건을 외우는 겁니다. 예, 조건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경우죠.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음수 나올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인 경우는 3의 x제곱은 0인데
자, 이것도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0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로그의 성질. 얘가 0보다 크고, 그래서 이걸 외워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되고, 그 다음에, mn이 0보다 클 때, a0는 a제곱, a의 0제곱은 1. 그러니까 요거는 a에 1을 꽂힐 수 있죠? 로그로 치면 0. 그래서 이거 1로면 0이네, 그죠? a1은 a. 그죠? 이렇게 되죠? aa.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a 여기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a는 여기 왔죠? 그럼 이게 뭐라고? 1 된다. 그래 되고. 자, 요거는, 는 m. 로그 a는 n이라 하면, 그렇죠? m은 am제곱 맞죠? 그 다음에 n은 an제곱 맞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하면 어찌 됩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럼 로그 a, mn. 로그 a, mn은 m 플러스 n은,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리 되죠? a가 지금 이리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mn은 여기 왔죠. 그리고 요거 m 플러스 n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근데 이 m은 또 뭡니까? m은 또 로그 am이잖아. 로그 그리고 n은 또 로그 an이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될때 덧셈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요리되고 a의 요거 있죠? A에, 그죠? 왔죠? 그 다음에, 요거, 진수 이쪽 자리에 왔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는? 요거. 요게, 요리될 거잖아. 됐죠? M-N. 그 M은 또 요거고, N은 또 요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가 됩니다, 이게. 나누길 때는. 자, 요럴 때는, 요라 하면은, M의 K제곱은, AMK,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 A의 MK, 제곱 되죠? MK는 여기 올 거고, 그죠? A는 여기 올 거고, 그 다음에 MK는 여기 올 거잖아. 그 다음에 M이 또 요거잖아. 로그 AM이잖아. 요거잖아, M이. 그죠? 그 다음에 K. 대충 그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K가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왔잖아. 맞죠?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 놓고, 네, 요거죠. 로그의 성질. 자. 쭉 이렇게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 되고 이것도 이래 되고 그죠? 자 이래 됩니다. 그죠? 요거는 0 되고 요거는 1 되죠? 요거는 2 곱하기 그러니까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5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1 되죠? 1 되니까 1 더하기 로그 2에 5 되고 로그 2에 5 빼기 로그 2에 2 이래 되고 이래 됩니다. 요거는 4가 앞으로 오니까 요거는 1 되죠? 1. 4 곱하기 1은 4 됩니다. 자, 이거, 뭐랬죠? 이 밑이 1은 취급하지 않았어요. 1, 요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am 플러스 n. 자, 요거 아니면, 이건 아니죠. 곱하기일 때 이래 된 겁니다. 그죠? 요거 아니죠. 택도 없죠. 그죠? 말이 안 되고. 요것도 읽어드릴 수 있죠. 아니라는 거. 자, 요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n분의 m 돼야 됩니다. 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로그 am의 아, 요거의 k 제곱하고 요거하고 완전 틀리죠? 요거 해당하는 진수에 여기에 k 제곱이 돼야지. 안 되죠. 요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죠? 자, 개념 체크 1번. 다음 등식을 x는 로그 a는 나타내라. 1번. 로그 3, 2, 4, 3은 5. 그 다음에, 로그 5, 2, 1은 0.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볼까? 먼저 찍어볼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은 로그 5분의 1, 0.008 됩니다. 자, 2번. 정의되도록 하는 입니다. 자, 뭐죠?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3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놨더니.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됩니다. 물론 이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자, 2번 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값을 구하랬죠. 지금 5, 이거는 1이죠. 그 다음 요거는 0이죠. 1 됩니다. 자, 이거는 6, 6 같죠? 밑이. 6이면은 3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6에 36은 로그 6에 6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앞으로 올수 있겠죠? 앞으로 오게 되면 1이 되고, 로그 6, 6 되죠? 1이잖아요. 그 1. 그 2가 딱 됩니다. 3번, 로그 2, 로그 2 확인하시고, 로그 2, 3분의 4 나누기 1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3분의 48, 로그 2에 3분의 48이 되죠. 3이는 3, 3, 6, 28은 로그 2에 2의 4제곱 되죠. 요 앞으로 가게 되면은 4가 되는데, 로그 2에 2는 1이잖아. 그래서 4가 되겠네요. 자, 4번은 로그 3, 3에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그죠? 3에 3분의 1제곱은 로그 3에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되죠? 자, 이거 앞으로 할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 되면 이건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필세제 1번, 실수 x 값을 구하여라 이랬죠. 1번 같은 경우는 로그 2고 2에 마이너스 5제곱 되죠. 그 마이너스 5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는 x이 되겠죠. 바로 여기 1 되니까. 2번은 루트 3의 4제곱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3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이거는 9가 되죠. 그럼 뭐 이게 좀 어려우시면 3의 2분의 4제곱 고치고 그죠. 되잖아요. 9 됩니다. 그럼 이거는 x의 8분의 3제곱은 2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2, 1, 다른 거 2분의 3 맞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갖게 놓으려면은 일단은 x 8분의 1. 자, 이거보다 이거를 8로 좀 고쳐야 될것 같죠. 이거를 2에 8로 고치면은 12가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의 3제곱에 8분의 1제곱은 2에 12제곱에 8분의 1하고 같네. 맞습니까? 그러면 x 세제곱은 2의 12제곱하고 같으면 되죠. 그죠? x의 세제곱은 2의 12제곱. 그리고 3분의 1제곱씩 하게 되면 x는 2의 3분의 1과 4제곱이 되고, 그럼 이거는 16이 됩니다. 16이 되는데, 여기서 좀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또할 수도 있었네. x의 8제곱을 그냥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8. 그러면 바로 여기서, 그죠? x의 3제곱은 2의 12제곱 똑같이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요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로그 8x가 되죠. 자, 이거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8의 3분의 1제곱은 x가 되고, 이거 2의 3제곱이니까 이 1제곱 되고 x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자, 그다음 문제 1-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로그 5의 2분의 1 제곱되고 5의 제곱이 되죠. 는 x가 됩니다. 자,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로 지금 우리가 안 배웠네, 지금. 원래는 그냥 요거분의 요걸 앞으로 나오거든요. 2분의 1분의 2, 이렇게. 2분의 1분의 2로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남은 거는 로그 5는 x가 되어서 1 되고, 요거는 4가 되죠. 그렇죠? 4는 x.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루트 5에서 x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요거는 그러면은 5의 뭐죠? 2분의 1 x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 2분의 1 x는 2이라면 되지.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x는 4 됩니다. 자, 이거는 2분의 1인데 9의 2분의 1 제곱은 x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3이죠. 3번. x의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은 3의 4제곱.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됐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럼 x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되고, 그러면 27분의 1이 되죠. 자, 4번. 4번은 2분의 1입니까? 2분의 1의 1제곱은 요거 64의 x이 되죠. 64의 2분의 1제곱은 x. 8의 제곱이니까, 그죠? 요8 되네. x는 8. 자, 1-2번. 1대 2의 6분의 x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자, 요거는, 아, 이거 지금 2x,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할수 있네. 2x 제곱의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의 x 제곱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의 x 제곱이 되고, 이게 27. 이렇게 푸는 소리입니다. 그럼 2x 제곱 대신에 27을 대입하고, 이는 3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6분의 1은 2. 그럼 루트 3이 됩니다. 자, 1-3번. A입니까? A네. AB에 대해 이렇게 했죠.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되죠. 물론 뭐 우리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자, 일단 놔두고, 일단은.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2의 5제곱은 B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놓고 AB 이렇게 했잖아. 그럼 2의 2분의 3하고, 그 다음 B는 요거죠. 2의 2분의 5제곱이죠. 그럼 2의 2분의 8이니까 2분의 4. 2의 4제곱 되니까 16이 됩니다. 자, 표시해제 2번. X값 범위를 보는 거죠. 자, X-3,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이거는 3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in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x-4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4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x가 4보다 크고, 그리고 x가 5가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5가 0보다 크게 되죠. 마이너스를 좌변, 우변 다 곱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그럼 x-5, x-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값은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되죠. 자,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거는
x가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5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죠. 자, 근데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1은 여기죠. 5보다 작다. 공통분모는 1이 되네. 4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2-1번. 1번 보면은 일단 x-3이 0보다 커야 되고 x-3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x가 3보다 크고 x가 4가 되면 안 되죠. 이거 n 됩니다. 엔드. 그리고 4-x가 0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서 x가 4보다 작다가 되죠.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다. 같은 범위는 공통 범위 1이 되죠. 3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2번. x-2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2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x가 2보다 크다 되고 x가 3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를 다 곱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x가 2보다 크고, 3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마이너스 1하고 3 됐을 때 공통 범위는 짤이 됩니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2-2번. 정수 x 값을 구하랬죠. 자, 3-x가 일단은 0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결국은 요거는 x가 3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3-x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 결론 x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x가 3보다 작고, x가 2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정수 값은 이거 공통 범위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x 범위가. 그러면 정수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0 되고 1 되고 그 다음 없네. 0하고 1이네. 그죠? 자, 2-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전수 p의 값은 합이네. p-1. p-1이 0보다 크다고. 그래서 p가 1보다 커야 되고 p-1이 1이 되면 안 되고 p가 2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아니지, 뭐 자연수 값은 지금 그죠? 1보다 큰거1 되면 안 되고 2도 안 되네. 1도 안 포함 안 되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 px 플러스 6p가 0보다 크게 되죠. 항상 모든 수에 승립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떤 때죠? 4분의 d는 p제곱 마이너스 6p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항상 승립하잖아. 그러면 p-6이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p가 6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도 안 되고, 2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보다 크고, 자, 그럼 굳이 또 수직선에 나타내라 그러면은 1보다 크다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2는 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0보다 크고, 그리고 6보다 작잖아요. 그죠? 자, 이 사이는 없어. 그죠? 있는 거는 3, 4, 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두 합을 구해야겠죠. 합하면은 12가 됩니다. 자, 3번.
1번 보면은, 자, 밑이 다 동일하죠? 다 동일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로그 3 루트 96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로그 3이고, 루트 54.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이렇게 오고, 자, 이래 한번 더 적읍시다. 복잡하니까. 96은 로그 3에 4 루트 54. 그 다음에 루트 96 이렇게 되죠. 자, 는, 일단은 요거, 그죠? 2는 4에 74. 2, 4, 8, 2, 8, 26. 3, 9, 27. 3, 6, 3, 6, 28. 됐죠? 이렇게 되죠? 자, 는, 로그 3에 4 있고, 요거는 9니까 3으로 나오고, 4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 1이 됩니다. 그죠? 자, 2번. 3, 1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로그 2. 여기, 이쪽이 그죠? 3적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3, 1이 돼버리죠. 2분의 1도 여기 붙어버리면, 로그 2에 2분의 1이 붙어야 되니까, 요거는 2에 2분의 1하고 1이 됩니다. 2에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 되죠. 그죠? 더하기. 자, 저거는 로그 2에 루트 2 빼기 로그 2에 3으로 딱 되죠. 이거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4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요거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죠? 그럼 1되고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 자, 3-1번 는, 자, 5, 5, 5, 다 똑같, 밑에 다 똑같죠? 로그 5에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75의 제곱 맞죠? 그 다음 요거에 또 밑으로 들어야 되니까 15가 그럼 여기 또 와야지 자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39 27 35 25 이게 되고 일단은 3으로 또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로그 5에 9가 있는데 75 곱하기 75 곱하기 5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3, 3, 2, 6, 3, 5, 15, 3, 2, 6, 3, 5, 15는 로그 5에 제곱 4제곱 5제곱이죠.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2번. 2번은 쭉 보니까 일단 요거는 좀 저쪽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 3이고 루트 16 일단 놔둬 볼게요. 마이너스 이게 3 하면은 루트 5분의 1 되죠. 자, 마이너스 여기도 로그 3에 80에 3분의 1제곱인데 여기에 또 2분의 3을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럼 로그 3에 루트 16에 루트 5분의 1이 딱 가는 거죠, 오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3에 루트 80이 되네. 로그 3에 요거 루트 80 되고 로그 3에 루트 80. 자, 이거는 0이네. 자, 3-2번. 자, 이거는 로그 10이네, 그죠? 그러면 2분의 1 되죠? 로그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10이고, 100분의 99.
그러면 로그 10에 이 곱하기 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쩍쩍쩍 가갖고 100분의 99가 됩니다. 그죠? 는 그럼 이렇게 쭉될 거라. 로그 10에 100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제곱되기 그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딱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별표 하나 해놓으시겠죠, 그죠? 로그의 밑에 변환. 로그 밑에 변환.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b가 0보다 클 때. 자, a가 오는데, 잘 보세요. 이 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왔잖아요. 자, 밑은, 보세요. 로그 c, 이거 갖다 붙였죠? 이거 아무거나 봐도 됩니다.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것은, 예를 들면, 로그 a, 로그 b를 하잖아요, 그죠? 이 100이 봐도 됩니다. 저 C 자리에.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C는 0보다 크고 C는 1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요거는 로그 AB,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옆에 좀 있으면 할 거예요. 로그, 자, 지금 이게 AA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도 같죠? 사실은. 그죠? 또 이렇게도 갔잖아. 지금 여기는 원래도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 요것만 같으면 되니까.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1이 되잖아. 1. 그리고 이거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할때 그냥 이렇게 바로 할수 있어야 돼요. 뒤집어 갖고 이거 바꿔주고 위치를. 그럼 여기 해놨네. 그죠? 그럼 로그 밑을 만약 5로 했을 때는 5, 2, 5, 3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1 나누기를 한 다음에 로그 자리 바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증명하는 게 있나 보자. 밑의 변환 일어났네. 로그 AB는 X라고 이거를 Y로 했을 때 A의 X제곱은 B가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C의 Y제곱은 A가 되죠. 그러면은 B는 AX제곱인데, 그죠? 그리고 이 A 대신에, A 대신에, 자, A는 또 요거잖아요. CY를 대입했죠. 그러면은 CXY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결론은 뭐 B는 C의 XY, 뭐 이렇게 되네. 그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XY는 로그 10이 되죠. XY는 로그 10이. 또 읽어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므로 로그 AB 곱하기 로그 CA는 로그 12가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로그 12가 XY를 했잖아요. 그죠? X는 뭐였죠? 요거죠. 그죠?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Y는 요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도로 대입했죠. X 대신에 이거 대입하고 Y 대신에 이거 대입했죠. 도로.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로그 CB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A가 1이 아니므로 로그 CA도 0이 아니므로 자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거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로그 CA로 나눴어요. 나누니까 좌변이 이것만 남았죠. 우변은 요거 CA로 나눠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개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 것도 뭐 하나 나왔네. 이거 보게 되면, 여기서. 어쨌든 요거에, 여기 길가 요리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로그 CA 곱하기 로그 C, 뭐 A, A죠. AB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기분이 갖고 바로 로그 CB도 적으셔야 돼요. 이 밑에 나올 것 같은데, 밑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요런 게 언뜻 보이죠? 이봐요.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공식 같은 게티 나오잖아요. 규칙 같은 게. 그럼 이래서 C는 B라 하면, 자, C는 B라 하면, 요 있죠? 여기서. 그죠? C는 B. B라 하면은, 요리 되죠? BB 되고, 그래서 요건 1 되고,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자, 요거 m분의 n, 아까 제가 했던 거. m분의 n으로 t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요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자리 바꿨잖아. 그죠? 요거는 어디서 할수 있나, 보자. 이 나오죠? 로그의 밑에 변환에 의하, 자, 요거는, a로 했네. 그죠? a로 했죠? 밑을. 그리고 am 올 거잖아. 그죠? am 오고, 그 다음에 bn 여기 올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m은 앞으로 t 나오고, n도 앞으로 t 나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무시 됩니까? 요거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요거는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밑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x는 요거 a 로그 12라 하고, 양변에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치하면, 자, 이렇게 치했죠. 그죠? 치하게 되면은 요거 앞에 요거 로그 cb 이게 앞으로 t 나올 수 있죠. 요것은 앞으로 탁 t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t 나왔죠 지금 이게 요렇게. 그리고 이 적었죠. 그리고 이거 위치를 바꿨죠. 바꿨어요. 이게 앞으로 오고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것이 여기에 갖다 붙여주잖아요. 이게 여기 갖다 붙였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두개 같아야 되니까 x는 요거죠. 이게 돼야 되죠. 이두개 같아야 되니까 그죠? 이두 개가 이쪽 무슨 점이니까 아까 로그 처음 c에 x는 해놨잖아요. 그죠? 길가로이 나오고 요거 같으니까 로그 c에 그 다음에 b 로그 ca니까 요게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네. 됐죠? 근데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X는 누굽니까? X는 또. 요거죠? 요거잖아. 그래서 이 X는 A, 로그 CB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옆에 우변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적고, B, 로그 CA 이렇게 적은 거지.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자, 이거 조그만 게저 2입니까? 이거 2분의 3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죠? 저는 3하고 5하고 자리 바꿉니다. 5하고 3 이렇게 자리 바꾸고, 이걸 3, 3 이건 1이 되기 때문에 5가 딱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차례가 좀 이상하노. 여긴가? 아, 개념 체크 이거죠. 개념 체크 맞죠? 요거 다음에 자, 개념 체크 1번. 자, 는 로그 5의 제곱, 5의 3제곱도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3이 된다는 소리.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잘 보세요. 이거. 자, 이거 로그, 아까 말씀드린 건데, 2의 3 곱하기 위치를 로그 3, 4라고, 이거 같은 거 이렇게 되죠. 바로 이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2, 4. 근데, 로그 2인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딱 됩니다. 이렇게. 자, 3번. 자, 10하고 3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11이 되고, 로그 3, 3, 1이 되죠. 플러스. 이것도 자리 바꿀 수 있죠. 2, 로그 7, 7이 됩니다. 자, 1 되고, 그죠? 이것도 1 되잖아. 10 더하기 2죠? 12가 됩니다. 자, 4번. 4번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3, 3이니까 이거는 로그 3에 5 곱하기 2. 10이 딱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 요거 마이너스, 자, 2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로그 9, 10으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 요거를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 로그 3에 10인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거 마이너스 2인데 로그 3의 제곱에 10이 되죠? 이거 1제곱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2분의 1, 2분의 1이 앞으로 이거 오겠죠, 그죠? 로그
3의 10 마이너스 자 2분의 1이 앞으로 옵니다. 그 원래 2 있죠. 로그 3하고 1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1 되고 이거 빼기 이거는 똑같은 거네 그죠? 그럼 0이 됩니다. 자 저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딱 구해보면 됐죠. 는 해놓고 일단 파악이 뭐 같은 게 없네. 그러면 할수 없다 그죠? 로그 2에 3의 4제곱 되죠. 곱하기 로그 3의 2분의 1제곱 되고 곱하기 로그 5에 2의 2분의 1제곱 됩니다. 자 그래서 4 앞으로 나오고 로그 2 3 곱하기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고 2분의 1 앞으로 1을 적읍시다. 2분의 1 앞으로 나야 되잖아. 자 계산하면은 이때죠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오. 그래서 남은 거는 로그 2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빠릅니다. 자 그다음에 는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없죠? 로그 2하고 난 다음에 3이 있고 4, 3. 자 요것도 로그 2 로그 3인데 곱하기 로그 2의 제곱 3이 되죠. 그럼 로그 2고 로그 3의 2 곱하기 요거 2분의 1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2 3이 되죠. 됐죠?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이 되는데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죠. 는, 자, 이걸 1하면은 로그 3의 3자죠. 1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로그 2의 2분의 1 딱 되잖아요.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4-1번 갑시다. 는, 자, 쭉 훑어보니까, 뭐, 자, 이거, 로그, 3, 6이고, 자, 로그 9, 8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제곱, 2의 3제곱이죠. 로그 2의 3이고, 곱하기, 로그 6이고, 3의 제곱이죠. 는, 로그 3의 6제곱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요거 2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로그 6의 3 1이 됩니다. 일단 이거 먼저 눈에 띄죠. 요거 시작되면 1이죠 1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하고 2를 딱 하게 되면은 3의 t 나오고 자 3의 6, 6, 3 보세요. 6싹 1이 되고 로그 3의 3이 돼, 1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2번. 요거는, 뭐, 별게 없나? 자, 요거 이래야 되네. 로그, 6에, 3의 3제곱. 그러면 3에 2분의 3제곱 되고. 자, 이건 로그, 6에 루트 8로 바꿀 수 있잖아. 는, 2분의 3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6에 3이 되고, 로그 6에, 이거는 2의 3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요것도 2분의 3이 앞으로 나온다, 그죠? 맞죠? 2분의 3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2분의 3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3으로 묶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로그 6에 3 더하기, 로그 6에 2이 되잖아. 2분의 3이고, 로그 6에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6. 이거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자, 4-2번. 이때 뭐쭉 갔다고 했는데 일단은 갔다. 자, 요거랑 요거랑 같아 볼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할 수, 이좀쪽 상이 뜨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는 로그 7, 6분의 로그 7, 4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됩니까? 로그 6, 4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놔둬봅시다, 이게. 놔둬보고. 그 다음에 요거 B 요것도 요것도 한번 봅시다. B분의 로그 7, 12는 로그 7,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는 로그 7, 12 나누기 로그 7, 6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로그 6하고 12로 되잖아요. 그럼 C분의 로그 7, 27은 로그 7, 6이랬을 때 C는 로그 7분의 6분의 로그 7, 27이 되고, 자, 이거는 로그 7, 6, 27이 됩니다. 그래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 이랬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자, 이거 다 더해야 되잖아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6에 4 곱하기 12 곱하기 27이죠. 그러면은 요거 4 곱하기 3. 자, 이거를 4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2가 하나 있다 치면,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됐다. 이게 2의 4제곱이죠. 곱하기 3의 4제곱이죠. 이러네. 6의 4제곱이네, 이게. 이 자체가. 그럼 이거 로그 6의 4제곱 되잖아. 4가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곱셈 결과를 하지 말고 이렇게 소인수분에 비슷하게 나타내면서 소인수분에 딱 느낌이 들 정도로 하다가 착안해 갖고, 그죠? 이렇게 눈치껴야 됩니다. 바로 4 곱하기 12, 48 곱하기 27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 그 요령이 좀 필요하죠. 4-3. 요거는 로그 10으로 하게 되면은 곱하기라는 소리네, 이게. 다 곱해지잖아요, 이게.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 4 로그 4, 5. 이거는 곱하기니까 플러스 하면 안 되지. 자, 이리 가갖고 로그 1023, 1024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간단하죠? 싹싹 이런 느낌이 들면 되죠, 이렇게. 남은 거는 로그 10하고 로그 2에 1024가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2의 10제곱이잖아. 그러면 로그 10에 10이 앞으로 나와갖고 그게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다음 식을 가설 거해라. 자, 요것도 보게 되면 2, 3, 뭐, 없죠? 일단은 고칩시다. 로그 2, 3. 그 다음에 로그 2의 3제곱, 3의 제곱, 즉, 1 뜻이죠. 이 되고, 로그 3, 2 더하기, 로그 3의 제곱, 2의 3제곱 하는 거죠. 는, 로그 2, 3 더하기, 3분의 2, 로그 2, 3. 로그 3이 더하기, 2분의 3, 로그 3, 2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곱합시다. 이렇게 곱하면은 1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 2분의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3이 3분의 2. 이렇게 곱하면은 3이 1 되네, 그냥 1. 그럼 2 더하기, 그죠? 그 다음 요거는 6분의 9 더하기 4는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3은 6분의 25. 잘안 보인다. 저 밑이 전부 다 2입니까? 밑이 전부 다 2네요. 입니다. 그러면은 2 요거 2 3분의 2 곱하기 27 나누기 3 이렇게 되죠. 는9 3 그러면 6 그럼 1이 되죠. 2 로그 2에 6 그럼 자리 바꿈 그죠? 자리 바꾸니까 바로 6이 되겠네. 자, 5-1번 1번은 뭐 여기 또 하나 더 붙었네요 그죠? 자 그럼 뭐 정리를 해가면서 1번 일단 로그 2, 3 더하기 자 로그 이거는 2의 제곱에 3의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더하고 로그 2, 3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3, 5 더하기 3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 로그 3의 2분의 1 제곱 5이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오네. 2가 1이 나오고, 로그 3, 5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로그 5의 3제곱에 2니까 3분의 1이 t 나오겠죠, 그죠? 로그 5하고 2하고 플러스 3분의 1, 로그 5하고 2이 됩니다. 는 똑같네 그죠? 그러면은 1 더하기니까 4분의 5 로그 2 3 곱하기 요거는 3 3 로그 3 5 곱하기 3분의 4 로그 5 2이 됩니다. 는자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싹 사라지죠? 2하고 2 남은 1이네. 1 되고 그 다음에 3, 4. 그래서 5가 남네. 2번. 2번은 밑이 5, 4, 2, 3이네. 5, 4, 2, 3. 이게 5고 2네. 그러면은 저거는 5. 그 다음에 4,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요렇게 할까? 요렇게.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 두 개. 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4가 되죠, 그죠? 그럼 로그 2, 3, 1이 되네. 맞죠? 또 이거 두개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3, 로그 2, 4 이렇게 되죠. 됐죠? 자는 3 로그 2에 요거는 2의 제곱이잖아. 4는 그죠? 그럼 이건 2가 앞으로 오시잖아. 그래요. 3의 제곱이 딱 맞네. 그러면 9가 됩니다. 자, 5-2번. 로그 2, 5. 자, 그러면 로그 16x는 로그 2, 5, 로그 4, 5 되죠. 그죠? 양변을 2에 5로 나누게 되면 로그.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2,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로그 2, 5가 있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16에 2분의 1 제곱 되죠, 그죠? 루트 16이니까 4가 되죠, 그죠? 자, 5-3번. A는 하고 했는데, 5의 A 제곱 구해라? 자, 이거는, 25가 지금 밑으로 쭉 있는 게 보이네. 그럼 이거는 3 해놓고, 로그 25, 3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리고 더하기 로그 25,
6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자, 이거는 루트 2 신경 쓸 필요 없이 로그 5, 3을 고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25인데, 요거 27이죠. 27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 5하고 3인데, 자, 이게 뭡니까? 5의 제곱이죠. 그럼 일단은 2분의 1이 앞으로 오고, 로그 5 되고, 그죠? 27 곱하기 6,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로그 5, 3. 되고. 지금 이거를 하려니까, 이거를 2분의 1이, 2분의 1을 저쪽으로 붙여도, 루트를 합시다, 그죠? 해봅시다. 로그 5고, 그러면 루트 붙잖아요, 그죠? 이게. 6이고, 그 다음에 3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5고, 루트, 그죠? 9분에 넣으면 되지. 6. 그러면 이제 이때 4, 9, 1, 9, 9, 3, 27. 18이 되네. 그럼 이거는 로그 5에 루트 18이 됩니다. 보내놨죠? 이게 뭐죠? 이게 A죠? 이렇게 넣으면 되네. 그죠? 대입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5, A 대신에 로그 5, 루트 18을 대입하면은 루트 18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루트 18이 되죠. 그럼 이거는 3루트 2가 되잖아요. 자, 6번.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거를 좀 나타내야 되네. 자, 로그 5, 24니까 8, 3. 8, 3, 24. 야, 6, 4, 24. 뭐, 8, 3으로 해야 되나? 8, 3으로 해야 됐다, 그죠? 8, 3, 24로 해야 돼. 그러면은, 로그 5에 2에 3제곱이고, 3,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로그 5에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잖아. 그죠? 는 3을 앞으로 나오면 3 로그 5의 2는 A 이렇게 나타내고 5의 3은 B 이런 식으로 눈치껏 해야 되겠죠. 그죠? 자, 2번. 이것도 20 복잡하다. 그죠? 2 곱하기 10? 자, 일단 10이 눈에 보인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밑이 이제 10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72. 72는 8 곱하기 9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1이 되잖아요. 그죠? 72가 그죠? 그러면 로그 10에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3의 제곱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4 곱하기 5. 그럼 2의 제곱, 그죠? 로그 10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자, 요거는 3이 앞으로 나오면, 그죠? 3에 10에 2 되니까 로그 3A를 하면 되고, 이것도 2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2B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요거 2A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요거는 다시 고쳐야지. 로그 10에 2분의 10이죠, 5가. 그죠? 그럼 이거는 10에 10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준다. 이거 하나 들죠, 그죠? 는 3에 더하기 2B,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6-1번. 먼저 이건 뭐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죠? 1번 보면은 요거를 바꿔주면 되지 뭐. 로그, 자, 3인 거 확인하고 2 마이너스 로그 3에 15니까 3 곱하기 5.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A잖아요, 그죠? A 마이너스. 자, 이거는 로그 3에 3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3에 5가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B. 2번. 요거 밑이 10으로 했죠? 그럼 이것도 그려줘야 됩니다. 로그 10, 5, 로그 10.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로그 15는 요거 2분의 10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 a 하면 되고, 자, 요거는 로그 10의 2 제곱이니까 2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러면 되죠. 10의 2가 a니까 2a 플러스 b 그럼 1 마이너스 a. 자, 6-2번. 3의 a 제곱은 2, 그 다음 3의 b 제곱은 5일 때. 자, 요것도, 요건 a는, 그죠? a는 밑이 3으로 되죠. 되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3의 5. 그러면 3으로 통일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그럼 요거는, 이거는 로그 3의 20. 그 다음 요거는 로그 3의 15. 자, 5사 20입니다. 5사 20이니까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3에 4를 해야 되는데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3에 5 더하기 3, 5, 15, 3에 3 이렇게 되죠. 3에 5는 B고, 그 다음에 2 A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B고 1 되네. 필수제 7번. 실수 xy에 대하여 52의 x제곱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래 되죠. x는 우리 이제 로그를 배우니까 로그 52의 26. 그 다음에 y는 로그 13의 26 이래 되죠. 자, x분의 1 이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죠? x분의 1을 한번 해봅시다. x분의 1을 하면은, 자, 로그 26, 52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요것도 y분의 1 뒤집었잖아요. 그죠? 뒤집으면은 요것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26에 13 이러면 되죠. 그리고 이거 두개 뒤에 있잖아. 더하면은, 그러니까 로그 더하기죠? 더하기니까 26에, 이거 두개 더하면은 52 곱하기 13이잖아요. 됐죠? 자, 52가 지금 13 곱하기 4입니까? 맞죠? 그럼 13 곱하기 4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게 13제곱 2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 26에 13제곱 2제곱, 26의 제곱이 되어버리네. 13제곱 2제곱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곱해 놔두고 여름껏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빨리 구하셨잖아요. 2 이렇게. 2번. 1이 아닌 양수 ABC에 대하여 로그 ACBC 1대 3.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로그 BC는 그 다음에 3 로그 AC죠.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AB 플러스 로그 BA 값을 구하라 이랬죠, 그죠? 일단은 요거는 지금 뭐 같다고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이러면 되겠다. 요거는 로그 12분의 1, 그죠? 그럼 3 놔두고 로그 CA분의 1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C로 다 고치는 것보다, 자, 이걸 넘겨봅시다. 넘기게 되면은, 3은 하게 되면은, 아, 양변에 로그 CA를 곱하게 되면은, 로그 CA 되고, 로그 C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로그 BA가 되네. 이게 3이네.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럼 로그 BA가 3이니까, 여기에서 로그
A, B 하게 되면 3분의 1 되죠. 그럼 요거, 뭐 됩니까, 요거? 갖고 왔고, 요거는 앞에 거 로그 AB는 3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BA는 3이죠. 3, 이렇게. 3분의 10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 하나 하셔야 되겠다죠.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풀기 어렵죠. 자, 7-1번. 상수 xy. 자, 요것도 1번을 보게 되면은 x는 로그 8에 10. 그 다음에 y는 로그 125에 11이 되죠. 뭔가 통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x분의 1 하면 되죠. x분의 1 하면은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 10하고 8로 되잖아요. 이것도 y분의 1로 하면은 로그 10하고 125가 되죠. 더하기죠. 이거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로그 10에 8 곱하기 125가 됩니다. 자, 8은 2의 3제곱이고 5의 3제곱이죠. 즉 이거는 뭡니까? 로그 10의 3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t는 3이 되잖아요. 2번. 1이 하는 양수 AB에 대하여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로그 AB, BA. 이게 똑같은 거 하는 거네. 그럼 일단은 로그 2A 곱하기 로그 B 2이라 놓으면은 4가 T노고 4딱 되는 1. 됐죠? 자, 이거 순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로그 B 2 곱하기 로그 2a, 이렇게 배치를 하고는 4분의 1이라면 되죠. 자, 이거는 뭡니까? 딱, 뭐라고 하십니까? 로그 ba는 4분의 1이네. 4분의 1. 그럼 로그 ab는 얼마입니까? 로그 ab는 역수니까 이거 4가 딱 되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7 되죠. 한번더 연습했네,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7-2번. 양수 XYZ에 대하여 81XYZ, 1이. 자, 요거는 뭐 81XYZ인데, 뭐 XYZ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죠? 사라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냥 안 된다. 요거 9에 4 더하기 로그 9하고 y제곱이잖아. 벌써 이거는 1 더하기 로그 3의 z에는 1이 돼야지. 됐죠? 그 다음에 요 9, 4 놔두고 일단은 요거 요거 보세요. 이거 이게 9가 3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로그 3y 이렇게 나오네. 됐죠? 됐고, 플러스, 자, 이거는 사라지고, 는 0되고, 로그 3z 남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3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도 로그 3이가 되죠. 플러스 로그 3x이 됩니다. 그럼 요세 개를 보게 되면은 로그 3의 xyz가 되죠. 는, 요거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되고, 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탁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xyz는 2의 마이너스 제곱, 2분의 1 되네.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 81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81은 9가 됩니다. 그죠? 7-2번. 자, 요거 별표 2개. 자, 필수의 제8번. 두 건이 5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로그 5, 알파 더하기, 로그 5, 베타는 4가 되고, 이렇게 두 건의 곱은 2가 되네. 값을 구해야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를, 로그,
밑을 5로 다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거 동분을 하게 되면은 뭐에? 아, 지금 이 베타죠? 알파, 베타, 알파. 요거 베타지죠. 베타죠. 이렇게 되면 되죠. 로고 5, 알파, 로고 5, 베타이 됩니다. 그럼 이 제곱, 제곱 되잖아요. 그죠? 이 됩니다. 자는 좀 넓게. 그럼 로그 5 베타 플러스 로그 5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5 베타 로그 5 알파 이렇게 됩니다. 로그 5 알파 로그 베타는 요거 2죠. 2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44 16 마이너스 4 2 그러면 12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1번. 똑같은 겁니까? 두 번은 이걸 해야 되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위에 문제가 틀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는, 로그 4고 8, 마이너스 로그 4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의 제곱 2의 3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고 8이죠.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 2가 됩니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거 2분의 1 됩니다. 그죠? 플러스 그죠? 1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4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8-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로그 6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로그 6 2 마이너스 로그 6 3이죠. 6 3이 됩니다. 자, 요거는 로그 6 3분의 2가 되네요. 그죠? 일단 요리 놓고 요 보고 합시다. 요거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알파 베타 요거죠. 로그 6에 3분의 2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되겠네. 이게 로그 6 3 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요두 개, 로그 6, 3분의 2 곱하기 3이 되죠. 아, 이거, 아니다, 이거 2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되고, 뭐 된다? 9, 9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1, 1은 3. 6이죠? 그럼 1 되네, 이거.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자, 8-3. 2차 방식 두 근이 10입니까, 지금? 10 알파 더하기 10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 로그 10 알파 로그 10 베타는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3제곱입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분리를 합시다. 1 대고 그죠? 더하기 로그 알파 베타의 3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베타죠. 알파 3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리고 2 해놓고 자 3이 앞으로 나오겠죠. 3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로그 알파 베타 더하기 이것도 3으로 앞으로 나오겠죠. 로그 베타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2 더하기 3 해놓고, 어떻게 한다? 뭐, 로그, 뭐, 10으로 다음 되잖아, 밑을.
되잖아. 는 여기까지 했죠. 2 플러스 3. 자, 이거 두 개,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제곱될 거니까 저 1을 고쳐주세요. 로그 10 베타 더하기 로그 10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10 알파 10 베타죠. 로그 10 알파 로그 10 베타 1이 될 거예요. 어쨌든. 는. 자, 이렇게 되고 2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5의 제곱과 25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6이니까 19, 2 더하면은 21이 되죠. 21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뒷부분은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아, 이제 통상적인 계산이니까. 자, 오늘 이렇게까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